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72%로 재작년 65%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폴더블폰의 인기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실제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1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1이었고 8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3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에서 4위는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스마트폰 시장 2위 업체인 애플의 점유율은 재작년 20%에서 작년 21%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